팔로워에게 회원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 오랜만입니다. 이게 삐뚤게 보이지?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삐뚠 사람들은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이 좀 삐뚤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오. 벌써 뭐 8만이 들어와. 어머.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오. 오 마이 갓.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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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또 하이네. 하이. I love you. 그래, 나도 I love you. 하이리노. 마이 갓, 하이. 하이리노. 자, 지금 여기는 말이죠. 11시 6분이에요. 저녁. 저 한국 몇 시지? 한국은 말이지요. 뭐야, 아침 7시네. 뭐야, 다 일어날 때다 됐네. 일어나! 무슨 일이야? 월요일이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저는 리노고요. 라방이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오랜만에 오고, 오늘 밀라노에서 했던 공연이랑 오늘 런던에서 한 공연 아주 잘 맞춰서 그냥 간만에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인사했으니까 가야겠다. 바이바이. 여러분, 진짜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겠지? 그래, 내가 그 정도로 정신나간 사람은 아니니까. 나 오늘 머리 잘랐어. 머리 짧아졌죠? 짧아졌어. 머리가. 더 짧게 자르고 싶은데 뭐몇년 뒤엔 더 짧게 자르겠지. 아무튼 오늘 아주 재밌게 뜨거운 함성과 함께 재밌게 즐기다 왔다고요. 아니, 무대 하기 라이브 방송에 댓글 관리자를 추가하세요. 이게 뭐야? 어쨌든가, 오늘 무대 하기 전에 이제 뒤에 퀵부스에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그 헤어메이크업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뭐그 노래를 엄청 따라 부르는 거야. 막 슈퍼보드랑, 이야, 그 메가볼스랑 엄청 따라 불러주시길래,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너무 잘했어. 됐다. 김치제육 있어가지고, 그 먹었는데, 김치제육이 미쳤어. 런던 김치제육 맛집이야. 그래서 김치제육을 이렇게 먹고 리허설 하고 그리고 헤매 받고 조금 이제 뒹굴뒹굴 있다가 저녁으로 김치볶음밥 그 맨날 먹는 그 김치볶음밥 닭가슴살 그거 말고 진짜 김치볶음밥 이러고 스트레칭하고 그랬잖아. 아니야, 필터를 바꾸진 않을래. 흐흐. 인스타. 됐다.
어쨌든간 저 오늘도 정말 재밌게 했어. 맞아. 이거 근데 그거 되는 건가? 중계된 거? 몰라. 어쨌든 뭐볼볼볼 사람은 다 봤겠지만, 아 진짜 약간 뛰노는 게참 재밌네. 아주 재밌어요. 오늘은 한 5만 명 정도가 와주셨고, 그 엊그저께는 7만 명 정도가 와주셨는데, 야, 난 정말 지금 7년 차인데 또 놀라워. 굉장히 좀 이제 막 투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되게 많은 스테이들을 만나고 하는데, 와, 정말 이렇게 저 보러 와준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재밌습니다. 어쨌든간 아주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나 여기 와서 라면 진짜 많이 먹었어. 하루에 하나씩 먹었거든. 그날 불닭 먹었다고 얘기한 날, 그 버블에다가 사진 올린 날, 그날 그 불닭이랑 치킨 닭다리에다가 비벼가지고 이제 싹 올려서, 아, 그거 먹고. 그리고 그날 점심에 아마 저녁인가? 저녁? 공연 전, 점저 때쯤 막 그, 이,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참치김밥 먹었어. 아, 근데 그때 저 구찌 쇼하느라고 런던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길을 되게 잘 외운단 말이지. 그래서 길을 되게 잘 외워가지고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스키지기가, 대왕 스키지기가, 저기가 그뭐 공원이고 저기서 공연하게 될 거야 하면서 설명 한번 해줬던 기억이 이제 싹 새록새록 나면서, 오, 그때 지나왔던 길이다 막 그러고 있었어. 되게 반갑더라고. 5월 달에 왔었지. 5월 달에 왔다가 또 지금 7월이니까 2개월 만에 왔는데,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 진짜 날씨가 진짜 좋았어. 날씨 좋은, 아, 근데 오늘 봐, 특이한 게 있어. 공연 그 무대, 그래, 무대에 그 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진짜 크더라. 그 진짜 나무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 아, 요즘 약간 요즘 비하인드 느낌이긴 한데, 그 무대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 말고 내가 일부러 사이드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아예 모니터 스피커도 없는 그쪽으로 완전 끝자락. 거기 가면 이제 노래를 들으려면은 내 인이어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 그쪽은 이제 스피커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안 들렸단 말이지, 나한테는. 그래서 약간 좋았던 게그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너무 잘 들렸어. 마이크 딱 주면 막 미로 할때 스트레이 키후막 같이 해주고 막 하는데 재밌었어. 아무튼 그랬다. 인사하러 왔다. 나 갈래 이제. 안녕.